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 서열이 왕,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순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각기 다른 열두 개의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 보석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 후에 진이 배치되는데 열두 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성막 남쪽에는 로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성막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성막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진 배치의 순서 또한 네 줄로 물린 열두 지파, 열두 보석과 함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8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닥치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송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류 한 금방울 한 송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껍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넌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의 시행세칙에는 제사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규례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의 옷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의 옷은 패, 에봇, 겉옷, 흉패,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대로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크게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흉패입니다. 흉패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에봇 위에 입었습니다. 둘째, 에봇입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셋째, 겉옷입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 에봇 안에 입는 옷으로 아랫단에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넷째, 반포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반포 속옷은 가느다란 배실로 속바지는 배로 만들어 겉옷 아래 입습니다. 다섯째, 관입니다. 관은 가는 배실로 짜서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청색끈으로 매었습니다. 여섯째, 띠입니다. 띠는 에봇을 고정하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하는 띠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묻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는데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온 것이고 둠빔은 완전하다를 의미하는 탐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빛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형태로 제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한편 일반 제사장들의 의복은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의 속옷, 띠, 관만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대제사장의 의복보다 단순한 것으로 흰색 옷에 색깔 있는 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국민이 입는 옷과 비교하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에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옷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땀내 나는 작업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에 12개의 각기 다른 아름다운 보석을 달게 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로 애굽의 재산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12개의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하심으로 하늘 보석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